공동 대표 추천으로 김석준 전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위원장. 우리가 8년 전에 이 땅의 노동자 민중의 희망을 세우기 위해서 민주노동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년간의 실천을 통해서 민주노동당이 더 이상 이 땅의 노동자 서민들의 희망이 될 수 없음을 확인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길을 나섰습니다. 특히 제가 그동안 활동해온 우리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말 그대로 평당원들이 앞장서서 민주노동당 탈당운동을 시작했고, 또 그 이어서 새로운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비교적 일찍 깃발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보신당의 주요한 지역기반의 하나가 부산인 것처럼 돼서 제가 얼떨결에 오늘 이렇게 공동대표로 추천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는 부산에서만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진보신당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인 과제를 풀어나가는 이런 공동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을지 굉장히 두려움이 앞섭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지들이 함께 해주신다면 정말 새로운 희망들을 키워내는 때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회찬 국회의원. 저는 채무자의 한 사람으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빚을 갚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민주노동당이 창당되기 전에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대표도 했고 진보정치연합 대표도 했습니다. 진보정당을 만들기 위한 12년의 세월을 보내고 민주노동당을 창당하는 데 가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도록이면 민주노동당을 탈당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만큼 현재 민주노동당에 대한 상실감이 대단히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오늘의 민주노동당이 봉착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민주노동당을 떠날 때 그야말로 마음을 완전히 비우겠다라고 생각하고 떠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은 백기종군해야 될 사람입니다. 오늘의 이 공동대표도 저에게 하나 또 하나 더 씌워진 영예라고 생각지 않겠습니다. 진빚을 갚는 백기종군의 정신으로 당분간 이직을 맡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출발이 창대한 그런 미래를 보장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저에게 이 진빚을 갚을 수 있는 한시적인 기회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김영희 전 여성 장애 여성 공감 전 대표. 진보 신당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회적인 소수자의 문제 이런 것, 그리고 일상적인 고민을 어떻게 가지고 가느냐, 그리고 우리가 용어 하나조차도 비장애인의 말이라든가 그리고 성적 소수자라든가 말이라든가 이 용어 하나조차도 우리 일상에서 일상화되어야 되는 그러한 진보를 만드는 것이 진보 정책 가장 중요한 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맡겨진 이 역할이 한시적이든 어떤 언제까지 지금 알 수 없으나 제가 맡겨진 이 역할 속에서 새로운 진보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그 역할에서 충실하게, 그리고 소수자들의 일상에서 얘기들을 담아내는, 그리고 그것을 여기서 전달하는 그러한 교두보 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맡겨진 책임이고 그 책임에 충실을 다할 때 제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상정 국회의원. 요 전에 오늘 그 이 준비위원회 출범식 전에 원탁회의가 있었습니다. 뭐 오늘 원탁회의지만 가
박이진 네모 형으로 이렇게 그 아까 회의가 진행이 돼서 각진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저는 거기서 진보 정치의 새로운 희망을 봤습니다. 좀 더 광범하게, 좀 더 아래로 다양한 의견들이 사상되지 않고 충분히 포괄되고 그 속에서 녹여되는 그런 과정이 저는 진보정당의 풍부한 자양분이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 총선을 위해서 우리가 정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총선 대응하기 위해서 만드는 정당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총선 승리해야 되지요? 예, 이번 총선 확실하게 승리를 이끌고 그리고 그 토대 하에 우리 노동자 서민의 희망을 만드는 진보정당의 길로 힘차게 달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우 민주노동당 전 당대의장 변호사. 앞에 계신 임록 전 감사관님이 대한민국 최초로 내부 비리 고발자가 됐을 때 감옥에 가셨는데 주명이 아마 국가공무원법 위반이셨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을 했다. 또 18년 만에 삼성 이건희 일가의 범죄 행각 이것을 고발한 김용철 변호사에게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법 위반이다. 또 변호사 윤리 위반이다. 이래서 징계를 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저 이덕우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프레시안에 인터뷰를 했더니 변호사법 위반이다. 처벌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노회찬 의원께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회찬 심상정 의원 이분들 안 나오시려고 했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것, 기대했던 것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잘못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비난이 있을 것을 각오하고 프레시안에 작심해서 인터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귀엽고 제 생각대로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일이었는지 또는 그게 시대의 흐름인지 모르겠지만은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 그리고 심상정 의원께서 같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하시는 말씀이 말부터 앞세우지 말고 항상 행동부터 해라. 절대로 말부터 앞세우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옛날 국민학교 문턱에도 가보시지 못한 분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고 저는 새기고 있습니다. 말부터 앞세우지 않겠습니다. 행동으로 무엇인가 실천하고 여러분과 함께 진짜 어려운 길, 험난한 길이라 해도 함께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